2017년 예비군 훈련이 오는 3월 2일부터 전국 260여 개 훈련장에서 실시됩니다. 국방부는 본격적인 예비군 훈련을 앞두고 정부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예비군 훈련 체험을 실시했는데요. 이날 체험에 나선 국방부와 병무청 관계자들은 우리 군의 과학화된 예비군 훈련 체계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심예슬 하사입니다. 가상 적군인 대한군과 교전을 펼치는 시가지 전투 훈련장. 뿌연 연막이 시가지 전투장을 가득 메우고 그 사이로 군복을 입은 체험자들이 마일즈 장비를 착용하고 실제 교전과 같은 모의 군사 훈련을 펼칩니다. 또 영상 모의 사격장에선 스크린에 투영된 목표 이미지에 레이저 발사기를 장착한 소총으로 사격 훈련을 하며 실제 사격과 유사한 반동과 전장 소음을 체감했습니다. 체험자들은 실내 사격장에서 진행되는 개인화기 사격 체험을 통해 훈련 편리성과 소음 방지 대책 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첨단 장비를 매우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저는 매우 좀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 예비군들도 이 훈련장에 와서 훈련을 하다 보면은 좀 더 저처럼 적극적이고 흥미를 가지고 훈련에 자발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도시락도 직접 맛보며 보다 개선된 예비군 훈련을 체험했습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